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산바가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2번을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생명에 대한 경건한 자세가 드러난다. 시어머니가 해산바가지에 국과 밥을 담고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명과 복을 비는 일은 생명에 대한 건강한 자세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건 맞겠네요.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 전개하고 있지 않죠. 내가 첫 애를 뵀을 때라고 과거를 회상하기 때문에 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글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3번,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나타난다. 그 매개체는 바로 해산바가지겠죠. 4번, 고부 갈등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나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나오지 않아요. 이 제시된 부분에서는. 근데 이 제시된 부분에서 친구와 친구의 며느리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죠. 고부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남아선호 사상이겠죠. 5번, 등장인물이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구가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또 딸을 낳은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맞는 거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4번을 볼게요. 해산바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나는 해산바가지를 떠올리며 예전에 자신이 딸을 낳을 때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주셨던 시어머니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귀중한 생명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해요. 따라서 사건의 전환을 가져오는 소재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기도 하죠.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사상도 환기해줘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마음 편히 수용기관에 맡기게 하는 계기는 아니죠. 맡기려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게 되잖아요. 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5번, 모든 인간은 똑같이 귀중한 생명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나의 깨달음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지금까지 해산바가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